안녕하세요. 목동안치과의 안 원장입니다. 오늘은 잇몸염증으로 인해서 어떻게 뇌에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잇몸에 있는 염증으로 인해서 뇌에 감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영상은 치주질환으로 인해서 뇌에 감염이 되었다는 논문의 논문을 읽어보고 해당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8월에 이탈리아에서 발행된 한 논문을 참고로 치주질환이 어떻게 뇌농량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엠폴리라고 하는 병원에서 기저질환이 없는 36살의 건강한 남성 환자의 오른쪽에 편마비 증상과 기억력이 손상되는 증상을 가지고 내원을 했다고 해요. 갑자기요. 갑자기 이유가 없이 몸의 반쪽의 감각이 없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매우 무서울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 뇌에 농량이 있었다고 해요. 농량이란 고름이라는 의미인데 이 고름이 뇌에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위의 뇌 농량으로 인해서 편측의 감각 이상과 기억력이 손상되었다는 것이죠.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에게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건강했던 환자에서 갑자기 뇌 농량이 생겼는지 알아본 결과 수술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푸소박테리움 뉴툴레오툼이라는 세균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세균은 몸의 다른 곳에서 생길 수 있지만 만성적인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 잇몸에 많이 있다고 해요. 치주염에 있는 세균이 어떻게 해서 뇌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뇌의 구조와 잇몸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굉장히 단단한 막으로 뇌 안으로 세균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 막은 반투과성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필요한 영양분이나 산소를 공급받고 반면에 노폐물이나 세포 작용으로 해서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교환해 주게 됩니다. 세포와 세균과 외부 물질은 이 막을 거의 통과할 수 없어요. 뇌는 매우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서도 외부에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애초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강 내에는 이물질이 자주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자주 먹을수록 이 외부 물질이 자주 들어올 수 있죠. 우리의 치아는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치아 사이에 이물질이 오래 머물 수 있어요. 칫솔질을 하지 않는다면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남아있게 되어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구강 안에 잇몸에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아서 염증이 만성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잇몸과 치아 사이는 생각보다 표면적이 넓어서 이 표면적을 펼쳐보면 이 정도의 넓이가 됩니다. 약 손바닥의 크기와 비슷한데요. 치주질환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염증이 몸에 24시간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염증이 있는 부위에는 아까 말한 세균들이 같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세균들은 잇몸에 있다가 혈액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여러 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 잇몸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잇몸에는 굉장히 많은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혈액도 많이 모인다는 것이고 많이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흘러들어온 혈액은 결과적으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정맥을 통해서 온몸에서 혈액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결국 정맥을 통해서 잇몸에서 혈액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나간 혈액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의 면역작용으로 인해서 혈관 내에서 돌고 있는 세균은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아까 말한 뇌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반투과성 막으로 인해서 외부 세균은 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세균이 너무 많이 있거나 몸의 면역력이 낮아지게 된다면 세균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 나온 36살의 남성은 다른 곳에 기저질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게서 뇌 농량이 생겼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였어요. 뇌 농량에 있던 세균과 치주질환에 있던 세균이 같다는 것을 알아냈거든요. 결과적으로 치주질환이 뇌농량을 단독적으로 일으켰다고 할 수는 없지만 뇌농량이 있는 환자에게서 잇몸에 해당 세균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느 날 뇌에 농량이 생겨서 몸에 마비가 온다니 무슨 호르몬과 같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구강의 세균으로 인해서 뇌에 감염이 일으키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미국에서는 발생 확률이 1년에 10만 명단 1에서 8명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확률은 숫자일 뿐 자신에게 생긴다면 그거는 100%라는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강 내 염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칫솔과 치실을 꼼꼼하게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치과를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잇몸 염증이 유발될 가능성을 줄여주세요. 이상 여러분들이 건강한 잇몸을 가지기를 바라는 안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